왜 이래? 아, 맞잖아. 게임은 냉정해야 되니까. 오케이, 일단 자수 일단 좀 쉬세요. 쉬고 이제 우리 신승이나 우리 청청이나 우리 초록이가 나가자는 거. 자, 오케이. 아니 골고루 해야지. 지금 저분들 죽이고 싶은데. 맞아.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바로 우리 그 비네스가 얘기 외치고 저는 호랑이랑 곰대로 나와서 그냥 찢어 먹자고요. 그럼 봐야지. 아셨죠?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나보고 있었어. 아니. 자, 아니 잠시만요. 왜요? 자, 자, 저 호랑 팀이 말할 게 있다고. 네, 들렸어요? 들렸습니다. 아, 들렸어? 그럼 일단 빈대서 일단 기회 드릴게요. 자, 빗땀 눈물. 자, 일단 나오시고요. 자, 나오세요. 저희가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피땀눈물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미? 자, 이번에 심슨이 나올 거네요. 자, 아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자, 일단 정답인데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심슨이 나와야 돼요. 심슨이 나와야 돼요. 할 수 있어, 나치야. 자, 심슨이 여기 나오시고요. 자, 춤이 약간 별로면은 이제 바뀝니다. 넘어가요. 자, 심슨 음악 주세요. 너도 몰랐지. 너도 기억이 잘 안 나. 김센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어렵다. 정답. 헤어. 런. 자, 가자.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보다. 갑자기 나와 노래 갑자기. 자, 이렇게 해서 BTS팀 점수 가져가고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정답. 태어. 얄짤 없는 태어. 이기겠다 저 의지였죠. 고민보다고. 고민보다고. 자, 까무치라.
진짜 네. 그거 기억할 줄은 몰랐어요. 그죠? 몸이 기억합니다. 자, 지금 현재 BTS 팀 30점, ARMY 팀 30점입니다. 동점이에요. 자, 동점인데, 자, 이번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맞는데, 자, 일단은 우리 자수이는 못 나옵니다. 진정하세요. 자, 맞는데, 일단 청청 나가요. 자, 몰라도, 아까 우리 저기서 10초,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 잘 봤죠? 괜찮죠? 아,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네. 초록 가디건 분이, 아미 분이 춤을 아까 여기서 되게 멋있게 췄는데. 아, 한단. 잘 봐. 아까 저 번거지 좀 뽑을 걸. 아. 자, 이번에 기대된다. 초록님 기대됩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기계 부서진 소리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아, 정답. 정답. 땡이죠. 아니야. 첫 번째 거. 자. 나는 지금 내가 정답을 아는데 태용 씨가 너무 진지하게 돼서 내가 틀린 줄 알았어. 그래서 맞아야 할 뻔했어요. 자, 여기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아미 뭐라고요? 점수가 이렇게 됐거든요. 아미 팀이 50점, BTS 팀 30점에서요. 야, 아미 팀이 240점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현재 BTS 팀은요, 70점이에요. 아, 근데 이거는 게임을 제가 주최했기 때문에 마지막 판은 뒤엎기가 가능합니다. 아, 500점짜리? 예, 500점짜리였습니다. 자, 500점짜리가 걸려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 맘대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음 게임은 정말 이제 역전에 역전할 수 있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바로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이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주어 시간 100초 안에 더 많은 문제를 맞춘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패스를 총 두 번밖에 할 수 없어요. 뭐야? 실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이긴 팀 역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점수가 많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500점 걸고 할까요? 네, 걸게요. 500점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팀은요 문제 내실 대표 한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BTS도 회의하세요. 근데 500점은 좀 너무 많고 300점만 걸게요.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저 10점, 오케이. 자, 300점입니다. 자, 대표 한 명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몸으로 문제를 낼 사람을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너가 맞춰. 내가 맞출게. 아니야. 자, 아니, 일단 주인공은 나오시고 가위바위보에서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 나오시고 심슨 나오시고요.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일단은 주제를 정할 거예요, 그렇죠? 자, 주제 먼저 띄워주세요. 자, 주제는요, 감정과 동물입니다. 표현하기 가장 쉬운 거를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팀이 먼저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됐나요? 자, 가위바위보. 됐어요? 잠깐만요. 저 잠시만요. 너무 짜고 치고 하는 것 같아요. 정신 안 차려? 잠시만요. 정신 차려요. 가위바위보. 아, 그래. 뭐, 너의 날이니까. 그래. 자, 그게 아니라, 네. 그게 필요가 없었던 게, 심슨님은 동물을 하고 싶었대요. 저는 감정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태엽 씨의 선택을? 네, 전 감정으로 하겠습니다. 감정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BTS 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미분들은 다들 아시더라도 게임 끝날 때까지 오른쪽 해주셔야 그래야 재밌습니다. 아셨죠?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100초입니다. 자, BTS 팀 다 일어나시고요. 네. 그래서 문제를 내시고 맞추시는 거예요. 자, 사실 아 이거 앞을 보고 해야 이렇게 봐야겠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시고 예, 거기서 문제 내시면 되겠다. 어디가 안 보인다고요? 아, 이거 어쩌죠? 방법이 없는데? 아 그러면 여기 이쪽 보면 약간 보이거든요? 이렇게 봐야겠다. 아 화면으로 자 화면으로 보시고요. 자 100초입니다. 여러분들 아셔도 조용히 해주세요. 자 준비됐죠? 자 왜요? 아 모니터 잠시만요. 우한 하나 가져와요. 이거 보셔야겠다. 지금 봤죠 지금? 분명 봤죠? 맞아. 맞추면 나 이거 어떤 거예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어 그래도 매너들이 있네. 아 그럼요. 게임인데. 그쵸. 자, 게임이죠. 메뉴! 자 100초입니다. 자 준비하세요. 준비! 시작! 걱정. 진지, 당황, 두려움. 오네. 진지, 화장실 가고 싶어. 조마조마, 걱정. 진지, 춥다. 감정이라고. 패스. 패스! 너가 좀 못해. 아, 진지. 놀라움. 아! 젠지 황당함. 지민아 너무 안 됐다고. 멋있음. 무장 무장 있어야 돼. 자, 어. 아, 그럼. 젠지. 아쉬움. 아, 젠지 설레임? 아니야. 젠지 두근거림? 젠지 이시룡? 배고픔? 제발. 패스. 패스. 뭐였는데? 패스. 못하네. 젠지 화나! 분노. 분노 정답! 자, 다음! 자, 30초 남았습니다. 불안. 걱정? 초조? 오, 비슷해. 불안. 오, 정답! 즐거워. 신남. 행복. 비슷해요. 기쁨? 비슷해. 와. 그쵸? 즐거움? 그런 이유야! 간단하게 예! 추마! 뭐요? 아, 기분 좋아. 간단하지가 않은데? 첫 번째 거 뭐였어요? 첫 번째 거 뭔지 몰랐죠? 첫 번째 거 보여주지 말고 다시 보세요. 첫 번째 거 아까 기억나죠? 소름 끼침. 근데 태영이가 이 표정 할 때 약간 민망할 때 하는 거거든요? 민망할 때? 지금 민망할 때? 민망함. 너 맨날 민망하면 지금 저거는 혼란스러움이에요. 아니에요. 태영이가 진짜 혼란스러움 저렇게 안 해요. 아 그치. 진짜 대실패. 자 이렇게 해서 BTS 팀 두 문제 맞췄고요.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미팀 나오세요. 세 문제만 맞추면 이기는 거예요. 두 문제도 이기는 거네요. 어차피 두 문제만 동점만 돼도 이기는 겁니다. 맞추야 맞춰 그냥. 아 근데 여러분 안 추세요? 추워요?
추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스쿼트 자세를 추천해 주신 거라서 추울 때 저도 하고 있으려고 하세요. 이러면 금세 열이 잘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엉덩이가 또 관련된 남자라. 어우 좋다. 추우면 이런 제작법이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스쿼트. 자 우리 아미팀 두 문제만 맞추기만 하면은 우승입니다. 자 동물입니다. 동물. 자 문제 주세요. 강아지? 사자? 정답! 정답! 캥거루? 코끼리? 코야. 캥거루? 코알라. 정답! 계속 가세요! 이거 어떡할래? 리어캣. 비슷하게. 캥거루. 코카 맞아. 패스! 패스! 펜! 펜 정답! 날다람쥐? 거미! 거미! 죽어야지. 정답! 튀어나왔다고. 아, 영원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뭐, 게임 결과 뭐, 다들 아시죠? 네. 우승팀은 바로, 아미팀! 자, 우승팀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래, 열심히 했는데, 요는 아니죠. 자, 이거는 티셔츠예요, 티셔츠. 와, 아쉽다. 네, 아쉽죠. 네, 지비 씨 뭐 할 얘기 있었어요? 아니요, 이게 습관적으로. 아, 되고 있는 거구나. 네,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덟 분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일단은 우리 한 분씩 또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초롱님, 어떠셨어요? 자, 일어나셔서 한번 얘기할까요? 와,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 예. 춤 더 열심히 췄어야 됐는데 네. 조금 못 춘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연습하실 거죠? 네. 네. 오늘 또 하루에 한 곡씩. 아 좋습니다. 고단 깨기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네. 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자, 일어나 앞으로 오실게요. 자 일어나셔가지고 네. 자 심슨 들리죠? 천천히 얘기할까요? 자. 네. 살다 이렇게 이런 경험도 다 해보네요.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팬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심슨. 일단 게임을 좀 못해서 좀 아쉽고요. 하드캐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고 온 것도 그 태양 씨가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같이 게임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충분이야, 충분. 아, 스테이지 앞에서 초대해 감사하고 아, 게임은 너무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BTS 팀도 들어봐야겠죠? 우리 호랑이님? 아까 뭐 술찬 댄스 뭐 잘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여기 맨 앞열에서 구경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태양씨, 지민씨 그리고 다른 멤버들 옆에서 더 잘 서포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 이거 아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래, 지금 여기 지금 이분들 계신데 이건 아니죠. 아, 그 방탄소년단 태영씨, 지민씨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 선수다, 선수야! 나 살다가 저런 꼴은 처음 본다. 저도요, 저도요. 어때, 실물감패죠? 네, 얼굴도 주먹만하지만. 예.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다음 오늘 또 한 걸음이라도 달려줘 우리 지민씨. 소감을 들어볼게요. 이제 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저... 아, 끝나고 저랑 술을 약속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제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이거 재밌었어요. 오늘 불러주셔서. 아, 근데 네. 우리 친구 불러야죠, 진짜. 친구요? 어, 너무 좋죠? 예, 저는 오늘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우리 또 예, 시간 나면 또 부르는 거예요 오늘?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 그게 아니에요 또? 시간 나면 또 친구 부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아, 저의 친구 한 번만 틀어주세요. 틀어주시나? 이게 있나? 아, 그럼 피크닉인데 지금 다 동공지진이신 것 같아요. 자, 있죠? 예, 죄송해요 라고 지금 연락 오셨거든요, 지금 이후로. 아, 저희가 네. 일단은 저는 지민이랑 더 멋진 곡을 작업해서. 너 이렇게 되면 진짜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자꾸 얘기가 안 된 거를 하고 있거든요? 너 이러면 진짜 해야 된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추실 텐데, 여기까지 와서 또 우리 태형이 응원해주러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얘기한 것처럼, 같이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아, 그리고 다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이제 저도 이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B씨가 예,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너무 즐거웠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지민 씨 또 이렇게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 불러주세요. 아, 지민이랑 같이 네? 런닝맨 나가려고. 아, 언제요? 잠깐만. 여러분들 나한테. 아니, 왜냐면은 우리 태영이가 카라멜 그거를 너무 하고 싶대. 맞아요. 나와요. 지민 씨도 함께 나와. 지민이랑 같이. 지민이도 카라멜 진짜 좋아. 카라멜 좋아하죠? 어떤 거요? 카라멜 게임이요. 그냥 나오면 돼. 아, 예. 아, 너 이번에 나갔었잖아. 그치, 그치, 그치. 어. 네. 지민이랑 저희가 오케이. 올해 가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예, 아주 멋지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지민이 한번 알아보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계획이 안 된 것만. 괜찮아요. 계획이 없는 게 재밌어요. 아, 재밌네요. 예, 어느 제 인생 이렇게 즉흥적인 건 별로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99가 P입니다. 예. 아우, 좋아요. 즉흥으로 가죠.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여러분들 잘 즐겨주시고요. B씨와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네.
호박이다 씨. 아 이게 비크닉이구나. 비크닉 조금 그렇다 약간. 아주 귀가 빠지면 아이크닉이야. 아니네? 이크닉이네 그냥? 아 오이 진짜 하 저부터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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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맞던데? 솔직히 어머 제 나왔어 오케이 불러주세요 코멘트 나왔어 바로 해주세요. 박지민 박지민 박지민
우리 지민이가 시간도 바쁠 텐데 진짜 제가 그냥 되게 어렵게 얘기했었어요. 혹시 뭐야? 그 혹시 나 뭐 팬미팅 할 건데 조금 작게나마 이렇게 팬들이랑 같이 놀아보고 싶은데 혹시 같이 와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지민이가 이런 것도 아니었어. 그럼 야 나 초대해주면 내가 너무 감사하지? 하면서 막 계속 그러고 그래서 너무 지민이의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팬미팅? 뭔가 저는 이번에 컨셉이라기엔 그냥 좀 그렇고 뭔가 라이브 이런 것도 조금 그래가지고 다들 함께 그냥 웃고 우리 비공식적 자리에서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신나게 즐기고 이렇게 그냥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누구는 웃으면서 하하하하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막 그 방송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 재미나게 떠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원래는 리허설 때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 나가려고. 하나 둘 셋 하면 보여요? 하나 둘 셋. 또 뭐 하고 싶어요? 어? 하트. 혹시 사랑해? 사랑은 뭐야? 하트? 오케이 하트. 하나 둘 셋. 다른 소식 또 있어. 뭐가 있어? 도라츠! 뭐? 뭐? 이거? 뭐? 다시 한 사람 한번 해봐. 뭐? 이거? 오케이. 이거? 아, 공동이? 자, 다들 이거 뒷사람 가리지 않게. 짧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준비, 시작. 네. 네. 거쳤어. 위험하다. 뭐야 여기도 편한데? 위험하다. 어차피 그거 아니까. 나 있잖아 그. 위험하다 해줘. 슬로우 댄싱 리믹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미분들이랑 뭔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거를 엔딩을 한번 해볼게요. 안돼 엔딩 못가. 일단은 물가지러. 미쳤다. 바로 불러달라고? 아니 여기 구역별로 해줘. 오케이 풀어주세요.